스타 최 초대석. 어떤 컨셉이든 완벽히 소화하는 그녀가 이번엔 부릉부릉 바이시클을 타고 돌아왔습니다. 피땀 눈물 거기에 뼈까지 갈아놓은 역대급 앨범으로 벌써부터 음원 차트 상위권을 뚫은 퍼포먼스 퀸 청하 최파탈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오랜만이에요. 와, 네, 우리 청하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아우, 여전히 네. 너무 예쁘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예. 요즘 굉장히 피곤하시죠? 조금은 바삐 예. 그래도 감사히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너무나 기다렸던 네. 네, 앨범이고. 네. 자, 우리 2019년 그때 난리가 났었죠. 벌써 12시 활동 때 만나고 네. 진짜 오. 오랜만이에요. 그러니까요. 정말 오랜만에. 그럼 우리 반가운 마음 듬뿍 담아서 우리 네. 첫부터 애청자분께 인사 한번 할까요? 네. 네. 여러분 진짜 시간이 이렇게 빠르네요. 2년이나 됐다니. 그러니까. 반갑습니다. 아, 우리 청하 씨. 뭐 많은 분들이 뭐 기사로 이미 소식을 접하셨겠지만 맞아요. 청하 씨 건강 문제로 컴백이 조금 미뤄졌었잖아요. 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니까 너무 좋네요. 네. 사실 이런 말도 좀 오히려 너무 많이 들어서 성가실까 봐. 예. 정말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이제 완전히. 네. 예. 사실 그때도 정말 무증상이었었어가지고 그래서 더 무섭기도 했고 뭔가 그래서 더 감사한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정말 모르고 지나갈 법도 그러니까요. 했었는데 정말 너무 다행이죠. 맞아요. 또 운이 좋았어요. 또 권연아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청하 씨? 권연아님께서 걱정했는데 드디어 나오셨네요. 너무 반가워요. 느닷 청하에게 성숙한 여인의 향기가 나와요. 아, 그래요. 걱정했는데 드디어 나오셨어요. 자, 그리고 박그린 씨가 네, 박그린님께서 나른한 오후 청하와 채파타로 리프레쉬하러 왔어요. 뿌룸뿌룸. 뿌룸뿌룸. 네, 벌써 이제 뿌룸뿌룸. 네, 자,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온 우리 청하씨 신곡 얘기를 해보자면 네. 1년 8개월 만에 청하씨 앨범이 나왔는데 네. 와, 이렇게 오래 기다려온 첫 정규 앨범이 바로 이틀 전에 발표된 크렌시아. 네. 오, 네. 네. 아, 나 이거 아는데. 진짜요? 예. 오, 처음이에요. 아, 정말요? 네. 만나봐요. 이게 이제 그 투 직전에 네네네. 네네네. 이렇게 좀 잠시 자신만의 방에서 이렇게 쉬어가는 그런 네네. 거죠? 네. 네. 그런 의미도 있고요. 네. 안식처라는 뜻인데 스페인어로 이제 약간 심리학적으로는 언제 가장 편안함을 느낀다, 언제가 가장 나다움을 느끼는 공간인가, 시간인가를 좀 물어봐 주셨어가지고 네. 그게 전 앨범인 것 같아서 그렇게 짓게 됐습니다. 선배님 캐리시아라고 이렇게 발음해 주시는 그 게 너무 녹음해 가고 싶을 정도로 너무 예뻐요. 두 번 다시 못하겠네.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사실 우리가 모두가 사실 기다리고 갖고 싶은 공간이고 갖고 싶은 시간인데 앨범 제목이 그야말로 쿄렌시아. 네. 요즘 같은 때 그것도 아이돌 가수가 첫 정규 앨범에 무려 21곡을 담는 게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네. 21곡. 이걸 이제 우리 작가분이 들어와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21곡을 담으면 작업 기간이 꽤 길었을 것 같은데. 맞아요. 한 1년 8개월 동안 제가 아이러니하게 우리 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선공개를 한 5곡 정도 하면서 작년 한 해를 꾸준히 이렇게 지냈어요. 그래서 꽤 한 이 진짜 1년, 2년 정도가 걸린 앨범이고요. 그다음에 16곡이고 그중에 5곡은 공개를 뮤비와 함께 다 해드렸었고 그다음에 각 그 챕터마다 그 트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4개의 트랙 그리고 에필로그까지 5트랙 그래서 21곡처럼 보이는 16곡. 그야말로 계속 작업만 하셨네요. 네, 맞아요. 정말 계속 작업만 했어요.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거고 나의 열정을 쏟는 일이니까 네. 하면 할수록 또 어떤 또 다른 에너지를 얻는 시간이었을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또 너무 감사했던 거는 작업을 새롭게 하면서 이제 새로운 분들과도 작업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다음에 새로 만나 뵙게 된 댄서분들과도 너무 특별한 인연이 생겼고 그래서 그게 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또 앨범이 캐렌시아로 그러네. 정말 그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콜라보한 곡들도 이제 눈에 들어오는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분들과 네. 이제 또 만나고 어떤 분들과 함께 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이외에도 너무 많은데요. 우선 DJ 동물 세계적인 DJ 리햄님과 수민님, 뭐 창모님, 과이나라고 이제 그 라틴 쪽에 계시는 래퍼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 백예린, 그다음에 님, 그다음에 콜드님, 창모님 얘기했군요. 네, 검정치마님까지, 네, 다 너무 멋있는 프로듀서님들과 예. 함께, 네, 제가. 근데 사실 콜라보라는 게 상대방도 수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좋다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뭐 청아 씨와 콜라보를 누가 거절하겠어요? 아니에요. 근데 감사해요. 이 중에 우리 청아 씨도 직접 프로포즈 했던 뮤지션 있어요? 저는 그냥 한 분 한 분 다 진짜요? 라고 하면서 라고 하면서 이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제가 어떻게 이렇게 프로포즈를 해볼 생각을 사실은 못했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또 이렇게 기회가 연이 이렇게 어떻게 다 또 정해 이렇게 맺어져가지고 그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 많은 곡 중에 타이틀곡으로 어떤 곡을 정하는 게 엄청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의견에 뭐 투표에 뭐에 뭐 모니터에 뭐 하면서 정해진 노래가 바이시클이에요. 네, 바이시클은 사실 비교적 조금은 그냥 뭔가 다른 계산 없이 그런 사실은 타이틀은 예전에는 막 좀 더 대중적임을 고려하고 막 춤도 조금 더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했었는데 이번 앨범 자체는 그냥 용감하게 시작을 해보자 해서 이제 스테이트 나잇으로 보깅으로 시작을 해보았고 이제 이렇게 막 과정을 거쳐가면서 뭐가 가장 도전적인 캐리셔에 잘 맞는 곡일까라고 하다가 이제 바이시클을 사실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네. 가장 도전적인 곡이었어요. 그래서 도전적인 곡. 네, 그래서 저한테는 뭔가 타이틀 이게 뭔가 가장 대중적인 저의 뭔가 빠밤 이건입니다 보다는 제가 그냥 조전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에 대표하는 곡인 것 같아요. 그런 걸 알아주셨는지 나오자마자 차트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유. 예상하셨어요 솔직히? 아니요. 전혀? 저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아니요. 지금 저는 제 노래를 많이 들어서 사실 제가 지금은 제 노래를 정말 다 안 듣고 있고 좀 무감각해졌어요? 네, 무감 굉장히 많이 듣죠, 네. 그전에 그리고 제가 좀 단련이 된 거는 이제 앨범을 계속해서 선공개를 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예전에는 막 뭔가 어떻게 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그냥 약간 그 느껴지는 그대로 지나가는 것들을 느끼면서 살아가려고 해서 좀 그냥 다 너무 감사하고 뭐 혹시나 최상위권이 아니더라도 그냥 있는 그대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최상위권이니까 더 감사해요. 그렇죠? 아이고, 감사해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바이시클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오늘도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우리 청아 씨의 바이시클 뮤직 비디오까지 보실 수 있어요. 와우. 오. DJ가 좀 긴장하는 노래예요. 중간에 딱 끊어지고 이런. 청아의 바이시클 듣고 왔습니다. 와. 지금도 뮤비 보면서 와. 그 가끔은 뮤비에서 보는 사람이 난가 이럴 때 있지 않아요? 전 매번 그 생각을 하고 살아요. 와, 이런 이제 보통 우리가 끼라고 하는데 와 이런 게 무대에서 이렇게 딱 펼쳐지는 게 네. 너무 멋있어요 저는. 네. 딱 제가 청아가 사실은 3분
3분 정하거든요. 아, 3분 정하 왜요? 네, 딱 노래가 어느새 한 3분 정도 하잖아요, 항상. 근데 이제 무대 위에서는 그 더 길게 있을 일이 많이 없다 보니까 예. 콘서트 아니고서는 그래서 저는 항상 저는 청하로는 3분으로만 3분 청하입니다. 이제 아티스트들 중에서 많이 그래요. 이렇게 평소에는 조용히 계시다가 네. 연기할 때 확 변하거나 무대 위에서 맞아, 진짜 맞아. 그 3분, 뭐 5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게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청아 씨에게는 크린시아가 되는 거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와 너무 멋지네요 남창우 씨가 남창우님께서 신곡 나오자마자 별소리 펼쳐보고 와 감사해요 매일마다 스트리밍하고 있어요 하트 앨범도 주문했는데 빨리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어떡해.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가수분들이 별소리 설정 막 이런 거 너무 감사해요 네, 류승현 씨가 네 류승현님께서 신곡 제목이 바이스클이라고 해서 따르릉 따르릉 하는 귀여운 노래일 줄 알았는데 부릉부릉 완전 센 노래라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자전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게 사실은 바이크입니다 예, 바이크. 완전히 춤도 네 예, 그렇죠? 바이크고 네. 이렇게 코러스 부분에 바이스클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귀여워서 네 네, 그냥 그렇게 재미있게 그렇군요 1067님이 네 청아님 신곡 너무 좋아요 올 봄에는 자전거 좀 타보려고 지난 주말에 자전거 사놓고 설렘설렘 하는 중이었는데 청아씨 신곡에 또 한번 콩닥콩닥 봄에는 자전거 타고 청아씨 바이시클 들으며 라이딩 할래요 라고 아, 감사해요 그래 딱 어울리겠다 이제 네. 봄이 오면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그쵸? 청아씨 노래 들으면서 네 그럼 너무 감사하죠 6053님이 네 바이시클 중간에 나오는 영어 랩 듣고 심쿵했습니다 무반주 라이브로 살짝 들려주시면 안 되나요? 아, 가능한가요? 네 지금 이 시간에?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뒷부분이 있는데 네 Gossip and Loki's don't bring me no fun. Come on, I'll say it from tip of my tongue. You wanna know and know what she likes. Sit back and watch me ride. 너무 멋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청아 씨가 이렇게 또 이렇게 인터뷰하다가 갑자기 또 딱 3분 청아로 딱 돌아갔어요. 약간 나른한 버전으로. 네. 네. 근데 청아 씨가 이 바이시클 작사에 직접 참여를 했는데 네네. 그럼 가사에 청아 씨 이야기도 좀 담겨져 있겠네요. 네 중간중간에 담겨져 있는데요 뭔가 브릿지 부분에 설렜던 그 눈빛 타오르는 공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처음 이건 처음 얘기하는 거네요 제가 콘서트 이제 IOI로 제 솔로 콘서트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IOI 때 콘서트를 했을 때 기억으로 조금 써내려가 본 가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Get out my way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약간 제가 선공개를 계속해서 해가면서 뭔가 저는 팬분들이랑 제 앨범을 하나하나 써내려가는 느낌으로 공개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뚝심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뚝심 있게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테니 뭔가 그냥 그렇게 나쁘게만 봐주시지 마시고 네 그렇게 뭔가 Sit back and watch me ride라고 한 게 그냥 지켜봐주세요 네. 라는 의미를 담았어요. 그렇군요. 저 이제 2부에도 계속합니다. 네. 캐파타 최초대석 자 우리 청아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매콤한 마라마 신곡 바이시클로 컴백한 청아 씨와 함께 하고 있는데 보는 라디오를 아주 가깝게 보실 수 있어요. 자 3227님이요. 네 이번 앨범을 쭉 들어보니까 전부 다 타이틀곡으로 손색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와우 실제로 타이틀 후보곡이었던 수록곡 있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최종까지 갔던 곡은 어떤 곡이에요? 사실 이 앨범 자체를 그냥 되게 엄청 정성 들인 것도 있지만 계산 없이 준비한 것도 있어서 더 많은 곡들이 수록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좋다. 이거의 퍼포먼스 해보고 싶다 하면은
그걸 냈었고 그래서 마지막에 또 퍼포먼스 해보고 싶은 곡이 바이시클이었기 때문에 딱히 뭔가 어떤 게 더 그럴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사실은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타이틀성을 지닌 친구들은 제 생각엔 다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아하 네. 감사해요. 다 들으셨다고. 9108님이 네 이렇게 알찬 앨범은 처음입니다. 바로 구매하러 고고싱 해야겠어요. 이번 앨범은 특히 특별히 친환경 소재로 만들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역시 가청아라고 해주셨습니다. 일단 이렇게 알찬 앨범은 처음입니다. 네. 이것도 엄청난 칭찬. 근데 네. 바로 구매하러 고고싱. 그 너무 좋은 칭찬. 그렇죠. 네. 그런데 특별히 친환경 소재로 만들었어요? 네. 이번에는 요즘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있다 네. 보니까 친환경 종이로 많이 하려고 했고요. 최소한 라미네이팅도 적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팬분들은 또 포카가 또 중요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찍기면 안 되니까 그 부분만 살짝 이렇게 코팅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최대한 고려를 해서 최대한 만들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우리가 작은 부분이라도 적은 부분이라도 좀 이제 이렇게 의식하고 신경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좀 처음에는 서툴고 뭐 그래도 저도 이렇게 텀블러 갖고 다니는 거 자꾸 닦아놓으면 그 다음날 잊어버리면 그 다음날은 또 다시 쓰게 되는데 또 그 다음날 그래서 자꾸자꾸 이렇게 습관 들이려고요. 그렇죠? 네. 아 특별히 친환경 소재를 또 쓰셨네요. 1836님이 네. 안녕하세요. 전 청아 씨 고종 사촌 오빠의 배우자예요. 청아 씨를 청아 씨 10살 때 보고 오빠인데 히히 우리 신랑 이름은 조두희라고 하고요. 지금은 마흔이 넘었네요. 히히 근데 아직도 청아 씨 TV에 나오면 우리 아이들한테 너희 친척 고모다라고 자랑한답니다.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우선 응원 너무 감사합니다. 고종 사촌 오빠의 부인. 그렇죠? 예. 사실 근데 우리가 고종 사촌 오빠까지는 잘 모를 수 있지만 네. 예. 그래도 이렇게 따지면 사촌 오빠세요.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예, 예, 예. 이렇게 또 문자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그럼요. 너무너무 친척 고모죠. 네. 아이들에게. 예. 우리 그러면 청아 씨가 그 고종 사촌 오빠에게 또 한 말씀 그래도 예. 네. 사실 제가 10살 때 한번 봤대요. 예. 미국에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우선 너무 죄송해요. 저도 너무 기억하고 싶어서 계속 골똘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어머니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안녕 아가들 그렇지. 항상 건강하고 복 많이 받기를 고모가 기도할게.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고종 사촌 오빠의 배우자님이 또 문자 주셨네요. 자, 이구희님이 네. 청아 영화 잘하는 건 이미 유명한 사실인데 앨범 듣고 스페인어까지 잘해서 깜짝 놀랐어요. 스페인어로 짧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래, 우리 청아의 영어 뭐 너무 매력적으로 나왔는데 스페인어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스페인어가 짧게? 저는 사실 스페인어를 못합니다. 제가 근데 스페인어로 녹음한 곡이 있어요. 데멘데라는 곡이 이제 꽈이나님과 함께한 곡인데 우선 그냥 올라 메아모 청아라고 밖에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스페인어를 잘 못해요. 그 노래 그러면 그 한 소절 해볼까요? Cada vez que me acerco, tu se escapa y me deja toda sola empapada con las lágrimas como llamas. 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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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y. 종이의 짐 느낌이 나는데. 안 그래도 제가 그거 보면서 더 공부를 하고 싶더라고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송성진 씨가 내일 음악방송 첫방이시죠? 최파타에서 1위 공약 한번 걸어보시는 거 어때요? 우와! 저 1위 공약 아직까지도 한 번을 미리 생각을 해보질 못했어요. 1위 뭘 하면 좋을까요? 바로 공약하셔야 되는 겁니다. 선배님 좀 뭐가 있을까요? 좋아요. 그러면 생각하는 동안 노래 한 곡 들을게요. 네. 그래.
공약 1위 하면 우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청아 씨가 아 1위 공약을 생각하는 동안 청아 씨 노래 한 곡 들어볼 건데 자 네. 다음에 들을 곡은 뭐예요? 네 저의 수록된 곡 또 미리 선공개를 했던 곡 중 하나이죠. 리엠 님과 함께한 Dream of You 듣고 오겠습니다. 네. 네, 청아 씨 Dream of You 듣고 왔습니다. 홍혜선님이 네, Dream of You 퍼포먼스 영상 안 보신 분 계시다면 꼭 보세요. 두 번 보세요. 세 번 보세요. 오. 네. 아, 제가 이 Dream of You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급하게 원래는 그냥 수록만 되려던 곡이었었는데 급하게 준비를 하려다 보니까 뮤직비디오까지 찍을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말 후다다다닥 이제 퍼포먼스 영상을 아. 그래도 대체로 이제 네. 찍었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기분 좋았습니다. 그가 그냥 시간이 없어서 막 그 퍼포먼스 영상만 찍는 것도 그야말로 청하시니까 가능한 거죠. 그게 다른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예. 선생님과 댄서분들이 너무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자 그리고 아까 이 노래 듣기 전에 1위 공약 생각해본다고 했는데 자 어떤 생각? 제가 뭘 자꾸 타는 걸로 유명하더라고요. 롤러코스터도 타고 뭐 자전거도 타고 다음에 뭘 탈 거냐 네. 이런 질문을 재미삼아 장난으로 봤는데 네. 제가 그때 롤러코스터 때 롤러코스터 타면서 그걸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뭐 자전거든 바이크든 뭘 타서 조금 불러보는 걸로 웃기게 한번 아 웃겼으면 좋겠는데 네. 웃기게 한번 최대한 웃기게? 네. 한번 팬분들한테 네. 웃기게 어떻게 타지? 타고 이제 부르는 네. 거죠. 예, 생으로. 예. 아, 뮤지컬을. 자, 그러면 내일 1위를 하시면 네. 바로 무대에 서 네, 하는 네. 건가? 아, 네. 아마 일주일 정도는 컴백 무대여서 아하. 제가 운이 좋다면 그 이후에 기회가 주어질 것 같긴 한데 1위를 하지 않아도 팬분들이 원하시면 제가 한번 와. 열심히 타보겠습니다. 감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첫파타에서 1위 공약을 해주셨어요. 이주원님이 네, 얼마 전에 청아 씨 생일이었잖아요. 생일 맞아서 셀프 선물 하셨나요? 최근에 플렉스한 아이템이 있다면 자랑해주세요. 네. 우리 청아 씨가 지난주 화요일 날 2월 9일이 생일이었다고요. 네. 10일 하루 차이. 네. 해피 버스데이. 저는 2월 10일. 네. 우리 청아는 2월 9일. 네. 예. 오, 이런 인연이 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어머님. 너무 좋아요. 너무 네. 좋아요. 우리 이렇게 2월생들의 그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약간 아, 내성적인 면도 좀 있고. 네, 네. 맞아요. 그 무대에서 막 그런 것도 있고. 네. 어땠어요? 이날 뭐 했어요? 이날 진짜 소소하게 사실 이제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백화점에 조심스럽게 가서 어머니 선물을 샀어요. 네, 어머니 옷을 조금 생각 없이 플렉스를 하고. 청아 생일날? 아, 네. 오, 야 멋지다. 사실 생일날 진짜 부모님이 네, 언젠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번도 생각해보니까 챙겨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에 그렇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또 이제 혹시나 다른 분들한테 피해 끼치면 어떡하나 그냥 괜히 이제 또 그렇게 확진을 받고 나다 보니까 모든 게 더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그래도 큰 마음 먹고 가서 이제 어머니 선물을 사드리고 효녀네. 엄마 옷으로 플렉스를 하다니 자신의 생일날 어머니는 예. 상다리 부러지게 예, 또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차려주시고. 맛있게 먹고 자고 막 강아지랑 막 빈둥빈둥 그랬군요. 강아지 이름 뭐예요? 강아지 이름 밤비랑 제가 최근에 지금 잠시 보호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아란이라고 제가 가명을 지어준 친구가 있어요. 아란이와 이렇게 두 마리 함께 밤비하고 아란이하고 네. 이렇게 생일을 맞으셨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도 너무 났으니까. 축하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자 김진주 씨가 네 청아 씨 신곡 너무 좋던데 춤은 만만치 않더라고요. 희희 다이어트 중인데 따라 추면 살이 많이 빠질까요? 오. 이번 안무가 굉장히 고난이도라고 들었는데 네. 그럼 지금까지 하신 안무 중에 제일 어려운 곡이 이 바이시클이에요? 저 플레이랑 바이시클. 연달아 청아 씨가 이렇게 얘기 나올 정도면 그리고 이제 사실 드림 오브 유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
첫 동작이 좀 힘들고요. 좀 이렇게 힘든 부분 조금 조금씩 다 다르기는 한데 이번 앨범 자체가 다 그냥 안무가 굉장히 좀 다채롭고 그러면 어려운. 다이어트 중이면 따라치면 살이 빠지겠네요. 아, 네. 안 그래도 이제 저 따로 멋있는 안무가님께서 짜주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진짜로 자전거를 타듯이 이렇게 자전거를 타는 부분이 있어요. 퍼포먼스에. 근데 이거를 이제 또 많은 도우미 분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우리 댄서분들과 함께 하는 거다 보니까 그냥 혹시 헬스를 하고 계시다면은 그냥 진짜 바이시클 있죠. 바이시클을 타면서 제 노래를 조금 들어주시면 번업이 되지 않을까. 네, 그 비슷합니다. 정말 동작이 똑같아요. 이렇게 그냥 바이시클 타는 거라서.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이거는 뭐 100% 살이 빠지네. 너무 빠지죠. 네. 그러면 청아 씨는 이 안무하면서 얼마나 빠지셨어요? 아, 저는 정말 그 목에서 사실 피맛이 났어요. 오랜만에 연습생 때 났던 그 피맛이 다시 피맛이 돌아서 아 진짜 아 불태우는 느낌이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좀 쾌감도 있었고. 나중엔 탈 지방이 없었겠네요. 네. 아니 목에서 피만 나신 분에게 몇 킬로를 뭘 얘기를 해요. 그렇죠? 열심히 네. 했습니다. 아이고 진짜. 김주희 씨가 네 집순이로 유명한 청아는 집에 있을 때 주로 뭐 하며 보내요? 집콕 청선생의 꿀팁 듣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우리 집순이 원래 그 집 집콕 선생들의 얘기를 들으면 또 노하우가 있잖아요. 아, 예. 있죠. 우선 아 그냥 바빠요. 집에서 아니 집에 분명히 쉬라고 있는 공간이긴 한데 왜 바쁜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집에서 레슨도 개인적으로 많이 받고 있고 심리 상담도 건강하게 또 잘 받고 있고 공부도 따로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공부도 하고요. 청소 굉장히 중요하고 강아지들 케어도 해야 하고 뭐 TV도 조금 봐야 하고 찜질도 하고 반신욕도 하고 그러다 보면 벌써 12시 아, 네. 이거 다 하지도 못해요. 하루에. 그래서 나눠하다 보면 일주일이 훅 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1642님이 네. 저의 이번 앨범 원픽은 청아 언니가 직접 작곡 작사한 별아랑이에요. 음악이 청아 씨 마음처럼 너무 예쁜데 이 곡은 언제 어떤 마음으로 만든 곡이에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별아랑이 청아 씨 팬클럽 이름이죠? 네. 예. 오, 맞아요. 그럼 이 곡은 팬송이에요? 네, 팬송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의 일기 같은 그 데뷔 프로듀스 101 제가 이제 M&H 우리 회사 대표님을 만나기 전에 그 약간 진짜 제가 그 지금 회사 전에 있었던 회사에서는 해체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회사가 잠시 없었었거든요. 그때 약간 어두웠던 느낌, 어두웠던 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알바 끝나고 집 들어가는 길이. 그때부터 이제 우리 팬분들 만나 뵙고 혹시나 제가 잊혀지고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서로의 각자의 삶이 바쁘니까 제가 잊혀지더라도 저는 그 자리에 그걸 잘 간직하고 있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써내려간 곡입니다. 이 곡 만들면서 많이 우셨다고요? 네. 주책맞게 한 번 이렇게 되게 뭉클을 해줘가지고 예.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다시 우리 또 우리 별하랑이 너무 너무 고마워요. 야, 빨리 듣고 싶어요. 자 그럼 별하랑은 광고 듣고 와서 들어볼게요. 박서진 씨가 오늘 팝스타가 내한 건 아니죠? 아닙니다. 요즘 청아 씨 보면 해외 팝스타 부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케이팝 대표 솔로 가수가 아닌가 싶어요. 너무 멋지고 멋있고 이대로 승승장구해서 빌보드 1위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선 맞아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네 케이팝 대표 솔로 가수 정말 이대로 승승장구 하실 거예요. 우리 청아 씨는 네. 그야말로 뭐 모든 걸 다 갖춘 스타니까. 와 오랜만에 청아 씨랑 함께 했는데 우리 그냥 카페에서 이렇게 가림막 쳐놓고 얘기한 것 같은데 네. 벌써 헤어질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시간 너무너무 빨리 가기도 했고 앨범도 너무 다 많이 소개해 주셔서 네. 감사해요. 아이고 우리 다음 활동 때 또 만나야 되겠네. 너 예. 금방 올게요. 아이고 금방 오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끝곡으로는 아까 약속해 드린 대로 우리 청아 씨의 예쁜 마음이 듬뿍 담긴 노래 팬송 별하랑 들으면서 인사할게요. 오늘 청아 씨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1위 하실 거예요. 네, 안녕. 감사합니다.
자, 저는 3부 공유 라디오 좋아요 동지현 씨 이민웅 씨와 함께 올게요. 에러, 에러, 에러.